본격 음악 방송 디스송. 반갑습니다. 디스송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이선영입니다. 이번 주 내내 나라 안팎으로 사건이 많아서 잘 몰랐는데 벌써 11월이 반이나 지나갔더라고요. 요즘 시간 참 빨리 지나가는 느낌이네요. 그래도 이번 주엔 수능이 있다는 거 다들 알고 계시죠? 이번 주 11월 17일 목요일은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 있는 날입니다. 주변에 수능 치는 동생이나 친척, 후배가 있다면 따뜻한 격려와 합격 기원, 역 같은 작은 선물로 응원하길 바랄게요. 마음이 뒤숭숭할 수험생에게 좋은 음악을 선물하면 더 좋고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제가 여러분에게 추천할 만한 음악 한 곡 들려드리면서 디스송 시작해볼게요. 이거 듣고 고3 여러분, 시험 잘 쳤으면 좋겠네요. 샤이니의 빙빙동. 내게 반해버린 내게 왜 이래 두렵다고 물러서지 말고 그냥 내게 맡겨봐라 어때 My lady 지난주 45대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도널드 트럼프가 당선을 확정했습니다. 트럼프는 당선 직전까지 선거 유세 과정에서 인종차별과 막말을 일삼아 미국 내에서 많은 비판을 받았는데요. 당선으로 180도 바뀐 모습을 보여 지지자뿐만 아니라 모두가 당황하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대선 후보 당시 미국 우선주의를 주장하며 불법 이민자 추방, 오바마 케어 폐지 등 논란이 될 만한 공약을 많이 했었죠. 하지만 당선으로는 그 거친 모습이 온데간데 보이지 않고 신사다운 모습만 보인다고 합니다. 게다가 핵심 공약들마저도 벌써 후퇴 폐기할 듯한 뉘앙스를 드러낸다고 하네요. 프라이머리의 물음표. 괜히 수줍게 허물정돼 그러고 보면 내가 어떻게 항상 무표정 넌 대체 뭘 그런데 말입니다. 가만 보니 이 사람 점점 이해가 안 됩니다. 앞으로 미국 국정을 운영해 나갈 인수위는 첫째 사위에게 사실상 위임한 수준이라고 하고요. 적대적 관계라 할 수 있는 러시아 푸틴이 보낸 축전을 읽으며 러시아와의 관계를 개선하겠다고 주장했다 합니다. 오히려 EU 가입국들이 트럼프 당선에 대해 두려움을 느끼고 있다고 하네요. 게다가 이 사람 어느 공식 행사를 가든지 무표정으로 앉아있다고 합니다. 마치 자신이 대통령이 될 줄 몰랐다는 얼굴로 말이죠. 이상하게 등골이 오싹해지는 건 기분 탓이겠죠? 나다 전소연의 무서워. 누가 왔는지 봐 웨이브 뮤비에서 튀어나온 듯한 거의 달라시 약간 볼륨감 대길란 됐어도 패리 좀 따와 많은 애들은 규정 속 뼈쳐 날 따라 큰 애들은 모두 원받쳐 Clap your hands 아니 clap that ass 여기 와서도 못 노는 애들 보면 은 받쳐 더 센 거 없어 내 말은 술 말고 더 큰 거 없어 여자들은 말 여러분들 아마 해운대 바다 앞쪽에 초대형 관광 리조트가 들어온다는 소식을 들어봤을 텐데요. 이 개발을 주도했던 청안건설 이영복 회장이 수백억 원대 사기 횡령 혐의로 구속됐다고 합니다. 참고로 해운대 등의 바다 앞쪽은 도시 외관을 훼손시킨다는 이유로 대형 건물 건축허가가 나지 않는 게 일반적 상식인데요.
청안건설이 해운대를 관광특구로 만들겠다는 이유로 100층짜리 건축허가를 신청하자 부산시는 이 제안을 없애버렸다고 합니다. 의심적인 부분이 많은 허가였기에 검찰은 뒷조사했고 이 과정에서 검찰은 사기와 횡령 증거를 발견했다고 하는데요. 또한 이 회장이 최순실과 개모임을 통해 로비했다는 정황도 포착되었다고 합니다. 이 혐의와 관련해 이 회장은 죽을 때까지 아무 말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고 하네요. 니도 순실이가 시키드나. 지코의 말해 yes or no.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의 지난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발언이 뒤늦게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김 의원은 당시 회의에서 중고생이 앞장서서 혁명정권 세워내자라는 내용의 펼침막 사진을 제시하면서 나라꼴이 말이 아니라는 식의 발언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현웅 법무부 장관은 중고생이라 아직 의견이 성숙하지 않았어도 표현의 자유라는 게 있으므로 처벌 문제는 신중히 해야 한다고 말했는데요. 김 의원은 표현의 자유와는 상관없고 이건 공산주의 정권을 주장하는 거다. 배후에 종북주의 교사가 있을 것이다 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또한 북한이 모든 매체를 동원해 11월 12일 날 끝장내라고 지령을 내린 것 같다고 주장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12일 날 집회에 100만 종북 세력이 참여했는데 왜 아무 일도 안 일어난 거죠? 니는 그네가 시키드나. 장기하와 얼굴들에 멱살 한번 잡히십시다. 11월 12일 광화문에서 집회 주최 추산 100만 명이 참가한 대규모 집회 이후로 국내에서 여러 가지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야당 의원은 대통령에게 마지막 기회를 줬다는 견해를 밝혔고 몇몇 야당 의원들은 민심에 따라 탄핵 발의안을 준비할 것이라고 하는데요. 여당은 아직 박근혜를 지지하는 입장과 반대하는 입장 등으로 의견이 분분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작 입장 표명을 해야 할 분께서는 아무 말이 없고 국민의 목소리를 무겁게 들었으며 현 상황을 엄중히 인식해서 대통령으로서 국정 정상화를 위해 고심하겠다고 청와대 대변인이 본인도 아니고 대변인이 전달했네요. 아, 진짜. 빅뱅의 뱅뱅뱅. 난 깨어난 까만 밤과 함께 다 들어왔다면 누구 차례 한치 앞도 볼 수 없는 막장 게릴라. 검찰은 오는 16일에 박근혜를 직접 소환해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우병우 황제 조사와 대기업 총수 비공개 조사 등으로 박근혜 조사는 이미 짜인 각본 안에 있는 게 아니냐는 의혹이 돌고 있습니다. 작은 루머마저 사실이 되어가고 있는 지금, 검찰이 국민의 마지막 믿음만큼은 저버리지 않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제작과 송출의 박성호 PD, 저는 아나운서 이선영이었습니다. We'll be right back.